오늘 공부하게 될 문법 분야는 챕터 2의 일치, 도치입니다. 이제 이게 특히 도치 부분은 특수 구문이라고 해가지고, 뭐 생략이나 이런 거랑 합쳐지는데, 굳이 예를 지금 같이 묶어놨어요. 왜 그러냐? 일치 파트에서는 도치가 된 형태로 텍스트에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원래의 문법의 어떤 컨텐츠에 따르지 않은 챕터예요, 얘는. 어쩔 수 없이. 그 시험 자체가 이제 이런 스타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중에서, 특히 26에서 30번은 많은 학생들이 거의 찍거든요? 5개 중에 하나 맞거나 다 틀리거나. 근데, 먼저 봐야 될 거는 수일치부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되게 단순한 일치 원칙을 제시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들 틀립니다. 왜 이렇게 많이 틀릴까? 이게 그냥 명사 하나가 딱 주어로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삽입되는 어구들, 콤마나 이런 애들이 나와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룰은 항상 챙겨놓고 하시면 되겠죠. 주어가 단수다. 그럼 단수 동사. 주어가 복수 명사다. 그럼 복수 동사를 이렇게 챙겨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there이나 here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동사 주어로 시작된다는 거. 이건 아실 거예요. There is a bus. There are buses. 이 부분.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위 콤마 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여기 하단에다가 살짝 노트 테이킹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콤마 용법은 뭐냐? 콤마가 이제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당연히 그 부사구가 되는 거고, 뒤가 주어동사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콤마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쉼표 앞이 주어. 쉼표 뒤가 동사가 되면 콤마와 콤마 사이 얘는 이제 그 삽입 어구라서 그냥 버려져요. 그래서 우리 독해할 때 써먹었던 게 콤마가 두개 있으면 시간이 없는 게 그냥 그 넘겨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근데 그게 이렇게 지금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스위치랑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Minho, together with his friends, s 끝났지만 삽입 어구니까 다 지워버리고 is로 만든다. 되게 단순한데, 이게 이제 기출 유형이에요. 네, 이런 거 챙기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것부터 어려울 거 출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26에서 30번은 주어동사 스위치, 그 준동사 여부, 형용사 무사 혼돈, 그것만 챙겨도 한 5개 정도는 그냥 맞을 수 있거든요. 4개 정도는, 5개 중에. 그 의외로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뉴 탭스이기 때문에 구텍스보다 훨씬 더 쉽다는 거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니, A and B형이 뭐 단수인 경우 쭉 이게 나와서 이거 그냥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police, class 뭐 이런 거, aristocracy 뭐 이런 앞에 더가 붙으면 이거는 복수를 받고 그냥 쭉 읽어주시고, 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S로 끝나는 거, 항목 명칭이나 병 이름, 이렇다. 이런 거는 당연히 단수 취급한다. S로 끝나지만.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었고. 이 8번은 별표 쳐주세요. 자, 부분 명사, of, 단수 명사 혹은 복수 명사. 그 중에서 박스 쳐져 있는 거 위주로 이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all, the part, 분수나 most나 some, of, 뭐. 이 패턴. So, most of the students. S로 끝나니까 like가 된다. 라는 식이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 each나 every는 항상 단수를 받는다. 요거는 이제 워낙에 많이 보셨으니까, 당연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 패턴 쭉 나오고. 13번. 이거는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많이들 지금 혼돈을 하시는 그런 문법 분야입니다. 얘는 왜 그렇습니까? A number of 요놈 자체가 뜻이 man이라는 형용사예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가 오면 당연히 이 복수 명사에 맞춰서 복수 동사가 나온다 라는 거고, 이 같은 경우도 A number of businessman 복수니까 are 이렇게 나온 거고요. The number of 복수 명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Of businessman 이놈이 더 넘버를 수식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넘버는 수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맨들의 수는 이다. 그러니까 이지가 되는 거. 그래서 수식어는 방향이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어 넘버러브는 형용사, 더 넘버러브에서 어부 이하가 더 넘버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놈 명사 위주로 돌아간다. 그래서 아이고 이지가 다르다. 네, 요거 챙겨주면 좋겠고요. 다음에 many랑 many a. many student. 아 이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many a student is. 아 이게 좀 헷갈립니다. 해석은 어떻습니까?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그 강연에 참석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많은 학생들이긴 한데 학생들 한명한명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굳이 어를 집어넣은 패턴이고 many는 그대로 좀 가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어니까 수일치도 당연히 many 뒤에 있는 이놈한테 맞춰서 is로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이걸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이거 그 본문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매니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이것도 맞는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올이 있는데 지금 올은 상황에 따라서 단수가 되기도 하고 복수가 되기도 합니다. 저건 또 뭐냐? 아주 쉬운 예문, 이거 말고 더 쉬운 예문 한번 들려드리면 그리고 이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 당연히 얘가 사람이고 얘가 사물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해석. 예, 처음부터 All is silent. 전부 다 네. 결국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만물이 고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고요하다.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뭐 무슨 뭐 MT 이런 데 갔어요. 뭐 강원도나 막 이렇게 갔는데 막 물안개 껴있고 다 자고 있어. 밤새 애들이 놀아갖고 나 나왔어. 조용해요. 고3은 그림 그리시죠? 그거고 오랄 사이런 이건 교실인데 그 교실에서 이제 딱 수업하기 전쯤에 뭐 어떤 일이 있어갖고 선생님이 이제 막 엄청나게 화를 냈단 말이지. 그 상황에서 이제 학생들이 조용한 거예요. 모두가 다 이제 조용한 거예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R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올이 사람인 경우에는 복수명 동사, 사물인 경우에는 단수 동사를 받는다라는 공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이거는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거꾸로. 자, 밖에 아침에 이제 MT 다음날 밖에 나갔는데 나무, 숲, 뭐 하다못해 딱정벌레 그거 어떻게 다 셉니까? 못 세죠? 셀수 없으면 그거는 그셀수말 그대로 셀수 없는 거는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 이지가 되는 거고. 또 학급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조용하던데 당연히 한 학급의 학생들의 머리수는 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R로 받아준 거죠. 챙겨지시죠? 네, 그게 이제 요 얘기입니다. 다음에 none하고 no one, none, no one. 이거 그냥 이거 보면 될것 같고 기타. 그 명사절이나 명사구는 단수로 받는다. 아실 테고요. 오케이, 읽어주면 되겠고. 네, 문제 풀어주고요. 필수 문법 점검 문제. 이게 이제 20 문제가 있고, 그 뒤에 8 문제 더 있어요. 28 문제. 그리고 챕터가 새로 또 시작이 됩니다. 도치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게 일치만 하거나 이렇다가 도치가 작동하고 이제 이거를 지금 붙인 건데. 자, 기본적으로 도치라는 거는 뭐냐? 주어동사가 뒤집어지는 걸 이제 도치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의 정상적인 어순은 주어동사인데 연결사 다음에도 이게 주어동사다. 이놈이 순서가 바뀌는 게 바로 도치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의문문은 당연히 조동사 도치. 간접 의문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Do you know where he lives? Where do you think he lives?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do you know가 동사 주어죠. Where do you 동사 주어죠.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쪽에 지금 주어 동사 도치가 됐다라는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there이나 here 구문 같은 경우에는 동사 주어가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사나 보어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명사냐 대명사냐에 따라서 살짝 달라요. 대명사가 주어면은 이거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here comes the bus, here he comes. 이렇게 두 가지 다 맞는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주어의 명사, 대명사 여부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이고, 근데 일형식 문장에서 부사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온다. 당연히 조동사 도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원래 어순으로부터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뭐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조동사가 이제 바뀐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형용사 보호가 문장 앞으로 갈 때, Happy are those who are poor in health. 이런 거 챙겨주시고. 다음에, 이거는 별표 하나 쳐주실까요? 부정부사어가 문장 맨 앞에 올 때. Not, never, seldom, rarely, scarcely, hardly, under no circumstance. 이건 다 뭐냐? 해석은 그냥 아니다. 이렇게 하세요. 아니다. 그러니까 그 빈도부사 가지고 있는 원래 뭐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 뭐 가까스로 뭐뭐하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아니다. 이렇게 해보시는 게좀더 빨리 이제 끝납니다. 나머지 부분들 켜주시고. Only. Only도 얘랑 같은 그 레벨이에요. Only도. 그래서 Only가 나오면 이렇게 지금 그 동사주가 된다라는 말 나왔고요. 근데 또한번뭐 하다. 이거는 이제 뭐 I like this band, 뭐 so do I. 나도 그래. I don't like this band. Neither do I. 나도 그래. 이런 거. 그대로 연결될 수 있고요. 요거는 눈여겨봐야겠네요. 양보절. Come what may, I won't be afraid. What may come이 come이 앞에 왔죠.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양보, 뭐뭐이라 할지라도 라는 개념이 들어갔어요. 자, 그 무슨 말이냐? 우리 뭐 even though나 even if 이런 게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지금 문장이 지금 성립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또 come when you may, you are welcome to my house. 언제 온다 하더라도 역시 양보 개념이겠죠? 또 cost what it may, 대가가 얼마나 하더라도 I will buy the car. 나는 그 차를 사리라. Try as you may.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You can't do the work. 너는 그 일을 할수 없다. 라는 거. 그래서 이거 해석이 뭐가 된다? 내용상 반대다. 그거 챙겨주면 돼요. 오케이. 2분도가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양보절에서 보어, 부사가 앞으로 가는 경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가 앞으로 나오니까 뭐 cold as it is, the children play outside. 역시 이분도 이런 패턴이고, 이거 시험에 한번 나오면 10명 중에 7명, 8명이 틀립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은 이제 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형용사, as, 주어동사, 그리고 주어동사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양보구문이다, 라고 챙기시면 돼요. 이 부분, cold as it is, the children play outside. 좀더 쉬운 내용은, 이런 식. Young as he is smart. 그가 비록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영리하다. 이런 식. 그래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이 어떻게 나옵니까?
어순 나와요. 이거 as young, he is as young 뭐 이렇게 그 어순을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나오면 많은 학생들이 그 원급 as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문법이랑 이렇게 그 혼동해가지고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른다기보다 알고 있다더라도 이걸 딱못 끄집어 내거든요. 그러니까 요 패턴을 챙기시면 됩니다. 형용사 이제 주어동사. 어쨌든 이 문제는 모의고사 때도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계속 틀렸어요. 설명해도 다음에 같은 유형 나오면 또 틀려요. 설명 그냥 나오면 또 틀려요. 계속 틀려요. 형용사, as, 주어동사 챙겨주시고. 다음에 뭐 가정법, 입부생략 이런 거 내용 나왔고요. 역시 필수 문법 점검 문제. 이번 챕터는 필수 문법 점검 문제가 그두 번에 걸쳐 나온 거예요. 왜? 일치랑 도치라서. 근데 이제 이 일치 부분은 그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좀 시간 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스텝 2. 일치. 오, 별 다섯 개예요. 별이 다섯 개야. 별이 다섯 개. 자, 이거는 왜 그러냐? 예. 그 장수 돌침대가 아니라 자, 부분이나 수량을 나타낸 표현이 주로 사용됐을 때 동사의 수일치에 주의한다. 이게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눈여겨 이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부분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을 포함 주어는 어디에 명사의 동사를 수일치 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most of the water, most of the students. water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most는 그냥 다 단수 아니에요? 아니라고 지금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water는 is. 단수 동사죠? 네. most of the students는? 예, 복수 동사로 갈수 있겠죠? 예, 그거 물어본 거였어요. 이거는 단수 동사다. 이거는 복수 동사다. 오케이. 자, 다음에. 상관 접속사의 수일치. 뭐, not only water, so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A as well as B, 뭐 이런 것들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또 도치라는 부분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역시 별이 다섯 개 챙겨주시고, 요 내용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쉽게 쉽게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부정부사가 문제에 올 때는 도치 일한다. No sooner than이나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only 겹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책 의도대로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챙겨주시고, 문제, 체크업 문제 10개. 드디어 포인트. 첫 번째, 수일치 이해하자. 일단은 어부 뒤에 있는 명사에 맞추면 된다는 거 챙기셨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수일치, 단수 취급하는 거, 복수 취급하는 거. 이런 거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시간, 거리, 가격. 이거는 그 심플하게 생각해도 시간, 거리, 가격은 이게 지금 몇 인칭이에요? 시간, 거리, 가격. 1인칭, 2인칭, 3인칭. 1인칭입니까? 나예요? 시간이 나예요? 1인칭 뭐예요? 1인칭이 나예요, 나. I. 아, 2인칭이 너, 3인칭이 사물. 3인칭은 대상. 나와 너를 상대. 제외한 다. 이기 때문에 시간, 거리, 가격은 3인칭이죠. 예. 그리고 이거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중성이죠. 이거 셀수 있어요, 없어요? 뭐였어요? 예. 3인칭 중성 단수에 속하니까 보통 얘네들은 it으로 받아주고, it이니까 단수 동사를 받아주는 겁니다. 틀리시죠? 그래서 $2. s로 끝나는데요? 알아면 안 됩니까? 안 돼요. 가격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지가 된 거예요. 챙기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동사에 가까운. 동사에 가까운 명사의 이제 수를 그 맞춰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부정부사, 부정어구가
눈 들어올 때 뭐가 된다? 도치 된다.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Whenever he can stand the summer heat 뭐 이런 거. 온니도 마찬가지. 온니가 문 뒤에 온다. 그러면은 Only when I see your report card I can believe가 Can I believe what you say가 된다. 생기시죠? 네. 그 다음에 7번 비동사 보호 강조하기 위해서 문 들어올 때 도치 된다. 당연한 거. 그 among the files. 그래서 이제 그 문법이 좀 약하신 분들은 요거를 이제 헷갈립니다. 뭐를 얘를 주어로 생각하고 얘를 동사로 생각해요. 당연히 아니죠. 그죠? 왜? 전치사로 시작하는 거는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조심해 주셔야겠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포인트 8번. 비동사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시킬 때 뒤에 따라오는 절은 놔둔다. 그 내 또 그냥 이것만 앞으로 끄집어내면 된다. 이 얘기한 거였고 뭐뭐도 마찬가지야. So neither nor 이게 문장이 앞에 온다. 당연히 주어랑 조동사는 도치시키면 된다. Tom doesn't have a class on Fridays and neither do I. 가능하겠죠? 또 I don't have a car nor do I wish to buy one. 다음 10번 유도부사 대열이 문 뒤에 오면 주어는 동사 뒤에 있다. 당연히 그 대열과 here 다음에 동사 주어 패턴 나오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클리어? 와 이거 정말 많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스텝 1, 2, 3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필요에 따라서 보는 건데 스텝 1은 백과사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서 이렇게 참고만 하는 거고 2, 3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왜 이렇게 많이 넣었습니까? 2, 3만 넣었더니 문법 정리가 안 돼요. 학생들이 탭스 포인트만 하면은 정리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대로 베이스 깐 상태에서 이제 공부하는 건 괜찮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문법이 10%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문법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청해랑 그 독해만으로 320점을 그 추구하는 스트레티지도 있어요. 있는데 그 말 그대로 이제 기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투자되지 않는 선에서 당연히 30점 플러스 알파는 확보를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제 입장. 그러니까 문법에 시간 많이 투자하는 건 저도 원치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것만 하면 되겠고 일단 점수 확보를 위해서는 당연히 청해랑 독해 위주로 가긴 해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예 문제 이렇게 12문제 기출 면역 문제 그 제시되어 있으니 역시 이것도 이제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거나 앞에서부터 뒤로 가거나 이렇게 입맛에 따라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답은 어디인가요? 답은? 카페에 있겠죠. 그렇죠. 아직 안 봐서 몰랐어요. 오케이. 답은 그 지금 A랑 B를 지금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일치도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도 엄청 기네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거 보시면 돼요. 오케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